네, 미래에셋더그의 고객 글로벌 투자 전략팀 이재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객 글로벌 투자 전략팀이면 주로 어떤 거 좀 들여다보시는 팀입니까?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는데요. 예, 저하고 비슷하네요. 예, 보는 거는 뭐 다들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걸 보는데 저희는 예. 그 고객분들의 퇴직연금, 그다음에 뭐 개인연금. 그리고 실제 주식 투자하시는 데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실제 운영을 해드리는 역할이어서 저희가 뭐 증권사에 있지만 기관 투자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저희는 그 랩어카운트라는 거를 형태로 해서 고객들한테 힘드시죠? 저희랑 계약 맺고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지만 주문 나가는 거는 다 개인들 투자자의 그 패턴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랩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그러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다? 국내 주식도 가지고 있고요. 예. 글로벌 자산 배분 형태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뭐 6:4로 할지 4:6으로 할지 유형은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해외의 모든 자산에 여러 가지 자산군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투자되는 비익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ETF도 있고 그다음에 펀드한테 저희가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1등 상 받으셨다고? 그 뭐 이제 3, 4분기까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 퇴직연금 뭐 DC형, 우리 확정 기여형이라고 회사에서 얼마씩 줘서 그거 너희들이 맞아요. 잘 예. 굴려서 그 나중에 그 퇴직금 많이 불려봐라는 형태. 아, 참 그거 정말 수익률 안 붙는 그. 좀 방치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예. 그다음에 뭐 퇴직하시게 되면 IRP라고 해서 예.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또 이렇게 회사도 옮겨 다니시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전체 사업자 중에서 3, 4분기 기준으로 해서 1년 수익률이 공시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수익률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주신 분들의 수익이 좋았던 거고 저희 뭐 회사의 수익률이 좋았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개별 주식은 못하죠? 개별 그 주식은 못합니다. 예, 그렇죠? 퇴직... 그 돈으로는 주식도 뭐 주식형도 한 30% 정도? 주식을 그 뭐 선택하시기 나름이긴 한데요. 실제 주식을 투자하실 수 있는 게 예전에 한 40%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 한 70% 정도까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ETF 같은 건 담을 수 있다는 ETF도 말이에요? ETF도 담을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펀드로 투자도 하실 수가 있고 예. 그런 형태고요. 그 전체 이 자금들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네. 그 퇴직연금 DC형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또 각자 저희의 정보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걸 다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수익률이 연간 뭐 한 4, 5% 정도 내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들로 하고 있고요. 대신 깨지면 안 되는 예. 퇴직금이잖아요.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률인데 이번에도 한 3분기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그 정도를 좀 비트하면서 수익률이 좋았고 저희가 뭐 그 몇 번 제가 몇 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달에 아주 늦지 않은 상황에서 비중을 좀 늘렸던 거 그다음에 최근에 현금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네. 사실은 채권 쪽에서 해칭 효과가 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주식도 조금 줄이는 과정에서 현금 확보를 했고 네. 근데 채권 금리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원금은 보장하면서 안 잃으면서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1년에 한 5%쯤 먹으려고 한다. 네. 그거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퇴직금 돌려주시면서. 원금을 뭐 저희가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는 못하고요. 네, 저희가 추구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자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교과서를 보시면 뭐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해가지고 요 정도 이 변동성을 우리가 감내하면 얼마 정도 수익은 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계산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떤 자산을 얼마큼 섞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예. 되게 나는 큰 욕심은 없고 딱 그 정도 하고 싶으면 네. 물론 이재훈 팀장님 랩에 맡겨 현재라고 하면 되겠으나 보통은 어떻게 그동안 하셨습니까?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문하고 있는 총 전체 잔고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식하고 채권의 비중을 네. 주식을 한 40% 정도 가져가고 채권을 한 60% 정도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고 예, 약간 예.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경우에 근데 대개 자산 배분을 얘기를 할 때는 주식을 한 40% 정도 가져가고요. 나머지 현금이나 채권 같은 소위 말한 안전자산을 한 60% 정도 가져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주식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이 좀 변동하게 되면 채권이 좀 막아주는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곧 그렇게 보통 가져가게 되는데 저희도 그런 형태를 많이 준용을 해왔었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채권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해칭 효과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있어도 더 이상 내려가기가 좀 어렵고 흐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전망 한번 보시면 채권 금리가 좀 튈 것 같다라는 생각들 저희도 거기에 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미국의 국채 같은 것들을 제외한 안전자산을 제외하면 뭘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네.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 IB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가 내릴 때 반대로 오르는 그것이 뭔가 그 썸띵을 찾아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내릴 때 반대로 올라서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상 주가가 훅 빠질 때 채권 금리가 다시 좀 빠져주면서 네. 이 빠진 거를 좀 가격을 채권에서 먹어주면서 막아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악셀레이터를 주식으로 본다고 하면 계속 굉장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럼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서 가야 될 텐데 당장은 뭐 앞에 큰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채권이 이제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되게 고민 사항은 주식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이게 어느 순간 변동성이 커질 텐데 이건 뭘로 막지?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4의 비중으로 채권 6, 그다음에 주식 4로 가는 게 맞는 거야? 그건 좀 고민되는데?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양쪽에서 터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양쪽에서 터질 수도 있고 2018년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금리가 채권 금리가 한 3%까지 훅 오르는 올라오면, 과정에서 성장은 그만큼 안 나오는데 금리는 되게 많이 오르네? 라고 하면서 주식이 2018년 4분기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게 바로 양쪽으로 다 터지는. 그렇죠. 그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자산 배분은. 그래서 결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뭐냐면 그냥 채권이나 국채를 매수하는 건 큰 실익은 없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금리가 더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뭐 마이너스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대신 뭐 회사채라든가 그다음에 신흥국 채권 네. 그다음에 일부 리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해칭을 해주는 미국 국채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주식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준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예. 채권의 성격도 같지만 위험 변동성도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쪽으로 좀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내년도 좋게 본다라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회사채를 사기가 어려울 거고요. 음흠. 그다음에 신흥국 채권의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일부 국가들은 디폴트 우려도 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사라고? 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국채금리는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우니 그래도 전반적으로 위험선호가 주식이 같이 움직일 때 같이 가는 것도 좀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배분의 기본 원칙에 조금 위배돼요. 반대로 좀 움직이는 것들을 석자라는 건데 예, 예. 같이 움직이는 걸 섞는 것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현금을 저희는 조금 항상 비치하는 그런 형태를 해서 변동성을 좀 줄이는 형태로 일단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주식시장 어떨 것 같은지 그 얘기가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 예, 왜 이렇게 주저하냐 하면 지금 내년도 시장 좀 관심 가지신 분들 아마 거의 머릿속에 이렇게 좀 자리 잡는 게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내년 주식시장? 내년 어떨 것 같아? 물어보시면 나오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뭐 백신 성공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소비 못했던 거 네. 우리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억눌렸던 보복 소비도 좀 나올 거고 지표들은 다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고용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재정도 푼다고 하죠. 아까 장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예. 재정도 풀리고 경기 좋아질 것 같네.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푸는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그동안에 되게 쩔어 있다가 달러도 많이 약해졌으니 예. 전반적으로 그쪽으로도 또 돈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 주식 사라. 그럴 수도 뭐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네. 왜 이거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억셉트를 하시냐면 시장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 지금 요즘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예, 굉장히 빨리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의 좀 배드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좀 안 좋게 보는 컨센서스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2021년도의 기대가
지금 얘기했던 기대가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주가에 다 반영된 거다. 네, 예.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2분기가 올해 2분기가 코로나의 그 뭐 정점은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나타난 이익과 성장의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반대로 내년도 2분기에 가게 되면 이거 대비 이거는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2분기가 고점일 거 아니냐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예. 조금 더 빨리 나와야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러면 블랙스완은 뭐지? 막 이런 고민들도 하는 거죠. 근데 블랙스완이 예측 가능하고 하나면 블랙스완이 아니겠죠. 그래서 블랙스완이란 말은 조금 자극적이고 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백신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접종이 막 전 세계에 보급이 됐는데 뭐 예를 들면 부작용이 나온다던가 뭐 접종자가 사망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뭐 블랙스완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이제 백신도 여러 곳에서 만드니까요. 예, 그거는 좀 근간을 흔드는 얘기이긴 한데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뭐 굳이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되게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컨센서스를 보실 때 제가 내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숟가락을 얹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대개의 전망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예. 내년들을 그냥 바라보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이것들은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매년 연도에 저희가 그 스스로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글로벌 IBD들의 전망들을 쭉 다 봐요. 네. 지금 이 시점에도 저희가 글로벌 IBD들의 전망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그게 좀 지나고 나서 작년 말에 했던 올해 전망 어땠어? 혹은 2016년에 전망했던 전망이 2017년도 전망이 어땠어라고 보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잘 못 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페이퍼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나 혹은 저까지 나와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저 정도 전망은 합리적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1분기는 되게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어요. 내년 1분기. 예, 아까 제가 약간 좀 뭐 빨리 좀 선반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1분기는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내년 1분기의 전망이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YOY 상승률로 플러스 전환을 하게 되고요. 2분기는 고점을 내년 연간 전망의 상승률로 보면은 예. 2분기가 고점이 나올 겁니다. 베이스 이펙트 있을 때. 예, 그림을 제가 예. 그래서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 그림은 지금 얼핏 보시기에는 라이브로 보시기에는 아마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나중에 한번 녹화 방송으로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게 마우스가 되나요? 아, 예. 그 보시면 그 왼쪽에 쭉 보시면 2월부터 12월 첫째 주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뭐냐면 2월 달에 예상했던 이익계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얼마큼 될 건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던 그 YOY 그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쭉 보시면 제가 두 줄로 그어 주신 거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4월 달부터 거의 피해 색깔 마이너스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죠. 네, 이게 뭐예요?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월 첫째 주에 2020년도 1분기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3월에만 해도 0.9% 올라갈 것 같았는데 4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3월에 터지면서 4월 달의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13.9% 빠질 것 같아. 라고 바뀌는 겁니다. 예. 시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21년도 1Q21이라고 적혀 있는 걸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거기에 보시면 9월 첫째 주에 6.4%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9월 첫째 주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상승률은 6.4% 정도 S&P 500의 분기 연익이 나올 거야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YOY로. 예, 그렇죠. 예. 근데 10월 첫째 주에 이게 11.7%로 올라가게 되고요.
11월 달에 보시면 14.3%로 올라갑니다. 기대가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1분기 대비 아 내년은 11.7% 정도 이익이 더 나올 거야. 상승할 거야라고 봤는데 11월 첫째 주 가면서 14.3%로 더 증가율이 높아졌고요. 12월 예. 첫째 주로 가면서 15.2%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10월부터 11월 달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들은 뭐냐면 대선도 끝났고 두 번째는 그 백신에 대한 그 화이자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백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네.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치를 상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선반영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2분기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9월 예. 달만 하더라도 내년도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28.6%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봤다가 10월 달에는 아니야 지금 같은 상황이면 32%는 올라갈 것 같아. 네. 11월 첫째 주가 되더니 백신 나오고 나서 44%는 오를걸로 바뀌고 12월 달 지금 현재 첫째 주에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더 이상 올리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아 지금 시장이 1분기하고 2분기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라는 거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년도에 몇 퍼센트 성장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컨센서스가 나빠지느냐 좋아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겠죠. 이 그림을 보면 9월부터 1분기하고 2분기의 상승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예. 3분기를 한번 보시면 9월 달에 야, 내년 3분기 정도 되면 올해 3분기보다 32%는 오를 거야라고 봤는데요. 노란색 네. 차트인데. 예. 그 다음에 10월 달은 아니야.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건데라고 갑자기 낮췄다가 11월 달은 23% 정도 조금 더 오를 거야. 그러나 12월 되니까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이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1분기하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3분기하고 4분기에 대해서는 들쑥날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더 멀기 때문에 네. 전망치가 조금 불균형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1분기 정도 되게 되면 아 이게 내년 2분기 정도에는 고점일 텐데 조금 팔아볼까라는 생각들이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가 끝났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볼 때 이익이 되게 중요해지는 실적 장세가 될 건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논란보다는 이미 현실화가 된 건데요. 우리가 콘택트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하기도 하고 가치주라고 네. 하기도 예. 하고 사람마다 말은 다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그린 게 아니라 독립 리서치 회사인 BCA 리서치에서 저희가 인용해 온 겁니다. 이 검정색 선이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코로나 바스켓, 코비드 바스켓 즉 뭐냐면 코로나 그 언택트 주식이 분모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백투워크라고 했을 때 결국은 코로나 피해주들의 이 상대 강도를 나타내는데 이 검정색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언택트 주식들이 수익률이 좋구나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거 그림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 ISM 제조업 지수라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들한테 내년도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설문지수가 있는데 이게 급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콘택트들이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상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피해봤던 애들이 올라가지 않겠어라는 것들을 막 암시하는 그림인데요. 네.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것 좀 복잡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도 2분기 때 코로나 타격 때문에 S&P 500의 실적이 -30.6% 지금 보시는 표에서 맨 하단에 코로나 타격이라고 적힌 바로 위에 있는 숫자 -30.6%가 빠지는데요. 이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도 EQ에는 43.8% 정도 올라갈 거다. 앞서 보여줬던 그림에도 나타났던 숫자인데요.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예. 각 섹터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그러니까 경기 민감 소비재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에너지 그다음에 뭐 인더스트리얼이라고 산업재, 그다음에 여기 제가 체크를 하는데 머티리얼즈라고 이제 소재 이런 업종들이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로 나와요. 올해 2분기 대비해서
에너지의 경우에는 147.9%가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게 되면 기저효과 때문에 되게 높이 나오는 거기는 한데요. 네. 변동성도 크고요. 근데 실제로 주가가 지금 많이 좀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아, 2분기 때 우린 이렇게 좀 달렸는데 이 실적 증가율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나올 건가에 대한 확인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컨택트 주식들은 아마 내년도 1분기나 2분기 정도쯤 되면 우리가 백신 믿고 미리 달렸던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밑에서 세 번째 적혀 있는데 얘네들은 보시면 2019년 4분기부터 쭉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습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되게 안정적인 성과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컨택트, 언택트,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 나눌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계속 나는 섹터로 중심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택트 주식들이 더 잘 갈 거다라는 추측이신 것 같은데요. 언택트 주식들이 이익의 안정성이 훨씬 더 좋은데 네. 우리가 투자할 때 이익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익의 모멘텀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코로나 피해주라고 하는 애들이 막 올라오는 부분들은 이익의 안정성 때문에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기저효과나 이런 거에 따른 네. 이익의 모멘텀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내년도 2분기, 1, 2분기 정도 가게 되면 정말로 이만큼 실적이 좋아졌어? 경기가 좋아졌어? 라는 것들을 한번 반문할 가능성이 확인 들어올 겁니다. 거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4번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 경기 민감 종목들이 정말로 기술주나 언택트 대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 꼭 보셔야 되는 게 금리의 추이고요.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 하에서 언택트와 같은 성장주, 기술주 대비해서 얘네들이 조금 더 아웃퍼포먼스하는 경향성을 예. 2000년도부터 20년 동안 보여줬던 기본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세게 올라갈 것인가를 체크하는 것도 가치주나 성장주나 어떤 것들이 더 좋을지 아웃퍼포먼스할지를 보는데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걸 확인해야 안정적이다. 추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은 아예 그냥 여기서 금리 얘기가 나온 김에 내년도 예. 금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드려볼게요. 네. 예. 금리를 예측한다기보다는요. 저희는 내년도에 컨센서스 아까 말씀드리기에는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믿음이 생겨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베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플레 기대감들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치면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좀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이게 완전히 추세적으로 쫙 올라가서 아까 저희가 제일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는 급등하면서 깜짝 놀란 주식도 같이 빠지면서 예.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림을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것도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그림입니다. 이거 역시 BCA 리서치에서 나왔던 그림을 저희가 준용한 거를 밝히고요. 네. 이 보시면 짙은색,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 밑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림들이 미국 CPI 중에서 여기 보면 영어로 rent of shelter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주거 비용, 렌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트 비용의 상승률이군요. 상승률입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인데요. 요게 보시면 한 3% 수준에 있다가 코로나 직전에는 네. 지금은 렌트비를 많이 못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살짝 떨어졌네요. 한 2%로 떨어졌는데 네. 이 그림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이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인플레가 나올까라는 거를 볼 때 연준이 보고 있는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식료품하고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하고 상당히 연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백신이 나온다며 네. 그럼 렌트비도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인플레가 나와서 금리가 오를 것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좀 생각할 거리가 좀 생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 중에서 검정색 선이 지금 방금 보셨던 그 렌트비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나타내고 월세 있고 월세 상승률. 예, 그게 3%에서 2%로 떨어졌다는 게 초록색 점선입니다. 그런데 예. 이거하고 또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보면 요 위에 영어로 적혀 있는 게 Permanent Unemployment Rat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구 실업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구 실업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거 뒤집은 차트라서 그런데요. 예. 영구 실업률이 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렌트비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렇겠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상황을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되게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렌트비가 정말로 다시 올라갈 것이냐, 물가 상승률을 얼마나 그 표현할 것인가를 볼 땐 연구 실업률이 더 올라갈 건지 더 낮아질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연구 실업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다시 이제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는 네.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CPI에서 이 그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거 인플레라고 하는데요. 그게 30%나 됩니다. 굉장히 대부분 높죠. 그게 결정할 텐데.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생각보다 인플레가 너무 세게 올라서 네.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많이 오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미국채 10년물이 한 2% 정도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1.9 정도 됐나요? 예, 예. 근데 지금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1% 넘어서 1.5% 정도 되면 경기는 그만큼은 아직은 못 왔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올랐네?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만약에 1.5% 넘어서 훅 가버린 상황이 나타난다면 금리가? 예,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훅 튀는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또 깜짝 놀라겠죠. 그 주식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보이는데 재정 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는 자산 배분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1% 초반에서 조금 더 준다고 하면 1.3, 1.5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채권을 굳이 막 사시려고 덤빌 필요는 없으신데 저희처럼 해칭 자산이 아쉬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 되면 좀 비중을 채권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늘려볼까 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튀었다가 다시 금리는 내려올 가능성이 꽤 있다는. 아주 다시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가격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정도가 되지 금리는? 않을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채권은 좀 상승 압력이 금리 상승 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채권 사가지고 자산 배분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넘어오는 머니 무브가 굉장히 강하게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에 있다고 봅니다.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머니 무브는 뭘 보면 진짜 오는구나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채권 금리가 아주 뭐 세게 오르는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팔고 오는 거니까. 팔고 오는 거니까 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서 깜짝 놀랄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예. 지금처럼 저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채권 대비 상대적으로 주식이 좋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이미 미국이나 한국이나 채권의 금리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역전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올해는 개별 주식으로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내년도가 되게 되면 이 개별 주식을 넘어서서 투자 범위가 좀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이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넘어서서 확산되면 예를 들면 어디로까지 번진다? 예를 들면 개별 주식도 지금 보시면 아마 지금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전에는 한 네다섯 개만 투자했으면 됐거든요. 우리가 팡이라고 하는 것들. 예, 그다가 이제 테슬라가 T가 하나 붙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막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팡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이름이 많아졌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되게 종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버거우세요. 게다가 갑자기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거의 뭐 사면 안 되는 보잉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 네. 나타나다 예. 보니 그걸 다 따라다니기가 어려울 텐데 저희는 그래서 예전에는 낚시하듯이 몇 개만 이렇게 낚으면 됐다라고 보여진다고 보면 내년도는 좀 그물망식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물망식 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좀 표현을 멋있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ETF 형태의 투자를 조금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뭐가 틀지 모른다는 뜻이네요. 뭐가 틀지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과거 대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의 변동성도 괜히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내를 못 하실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근데 ETF로 분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텐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우리가 ETF라고 하면
지수를 그냥 추종하는 걸로 예전에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었죠. 뭐 따라가는 게 있었죠. 어, 예, 그래서 너 뭘 따라가? 그럼 저거 저거라고 얘기한 코스피 200이면 아 우리는 그거 거기서 벌어지면 혼나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아니면 그런 게 유가 있었죠. 아니면 뭐 나스닥 예, 그건 이제 수동적으로 따라간다고 해서 패시브 투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액티브 투자자들은 뭐냐면 그거는 모르겠고 대충 난 이 정도 벤치마크를 보고는 있는데. 나는 내가 골라서 투자해서 좋은 것들만 골라서 시장을 이길 거야 라는 네. 게 액티브 투자자들인데요. 원래 ETF는 패시브의 전형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미 ETF는 액티브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BBIG도 거래소에서 나왔던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친환경 투자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도 나와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배터리,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핀테크, 클라우드,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살지 하이닉스를 살지 뭐 TSMC를 살지에 대한 고민 필요 없이 그런 것들 ETF가 나오고 있고 5G 된다고 하는데 뭘 사야 돼? 퀄컴을 사야 돼? 뭘 사야 돼?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런 테마를 확인하시면 그게 관련된 ETF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물망식으로 갖고 계시면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액티브 ETF가 골고루 잘 오르는 것 중심으로 잘 담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액티브 ETF, 네. 예를 들면 5G ETF가 있다. 네, 네. 그러면 그거 운영하는 ETF 매니저가 네. 본인 판단으로 알아서 담았을 텐데. 아 맞아요. 그게 중요한 그걸 어떻게 포인트인데. 믿고 저희가 그걸 따라요? 원래 ETF를 보게 되면 이렇게 투명해요. 네. 아 까보면 아 삼성 코스피 200 추종하는 뭐 타이거 200 ETF를 한다라고 하면 까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많겠지. 그러겠죠. 비중만 조금 체크해 보면 되고, 요즘에는 네이버도 올라왔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텐데 이 액티브 ETF는 약간 블라인드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기존의 펀드보다는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어떤 종목들을 갖고 있는지를 예, 예. 과거보다 훨씬 더 짧은 듀레이션으로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자. 예, 들어가 보시면 아 지금 무슨 종목이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 ETF를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네. 수익이 좋은 테마형 ETF를 한번 까보시면 열어보시면 요새 트렌드가 뭔지 보이겠죠. 거기서 뭐가 제일 많지? 그걸 탑 홀딩스라는 표현으로 해외 투자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체크하시면 힌트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개별 종목 예.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림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예. 실제 ETF 시장이 전체 주식형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가 이미 대세로 접어들었고요. 지금 예. 보시는 그림은 그 ETF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형, 그다음에 어떤 섹터형 이런 투자자들이 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0%. 근데 네. 지금은 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ETF 중에서도 액티브하게 이렇게 지역 구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테마에 투자하는 ETF에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건 태동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체크를 잘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 ETF의 거래량, 뭐 거래 대금, 뭐 이런 것들 다 시가총이 나올 테니까. 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저 ETF에서 담고 있는 종목을 보면서 접근해도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맞습니다. 예. 역으로. 네. 예. 오늘 말씀 주신 것들은 제가 대강 러프하게 정리를 해보면 뚜렷하게 그렇게 말씀은 안 주셨지만 요즘의 주가 상승이 네. 내년에 기저효과로 나타나는 여러 지표들 꽤 많이 심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쯤 되면 뉴스에 팔거나 오히려 더 두려워해서 먼저 매물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네, 그게 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예. 얼만큼 오를지 이쯤 되면 비싸다라고 할 수 있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죠, 그거야. 뭐 지나고 여튼, 보면 알겠고 예. 아까 말씀드린 블랙스완이 나오면 아 맞아 비쌌었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그동안의 시장이 움직였던 걸 보니 실적의 모멘텀에 대한 전망이 네. 계속 좋아질 때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나빠질 때 좀 안 좋아졌었는데 내년 1분기하고 2분기에 대한 전망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2분기가 가장 좋은 고점인데 3, 4분기부터는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그것도 변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예. 때문에 유동성이 좋아서 많이 반영된 부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네.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언뜻 던진 이야기가 예전에 전통적인 테크주, 팡주 같은 경우엔 네.
오히려 실적의 안정성도 있고 네. 시장에서 잠깐 소외받는 상황이기도 하니 오히려 기회일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말씀 주셨고 채권 투자자들이 요즘 골치 아픕니다. 갈 데 없는데 계속 이렇게 저금리가 유지되면 유지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참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주식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또 멀티플이 어디까지 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을 주셨고 액티브 ETF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 시장은 다양한 움직임이 보여질 것 같으니 액티브 ETF들 미리 좀 공부하고 계시면 투자 포트폴리오 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까지 해주셨네요. 네. 빼먹은 거 없죠? 예, 뭐 시간이 되면 한국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해주세요. 좀 지나서 짧게라도 짧게 할까요? 한국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액티브 투자자하고 패시브 투자자를 구분해 볼 때 외국인들 중에 예, 예. 그래서 ETF를 추종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이 좋아서 막 들어오는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 펀드 형태고요. 예. ETF 형태로 신흥국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이 있는데요. ETF 중에 거기에 100이 들어오면 한국은 거기서 한 13% 정도 차지하니 네. 100 중에 13은 그냥 삽니다. 그래서 제일 큰 주식이 누구죠? 삼성전자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수를 따라다닌 애들도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이겨야 되는 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액티브. 예, 액티브 펀드들은 실제로 좋아서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주식들의 업황이 워낙 좋아지고 최근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중에서 반도체도 수출이 되게 좋아지고 그다음에 네. 슈퍼사이클 얘기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림 볼 시간이 되나요? 아, 잠 보죠. 예. 기왕. 예. 그림을 하나만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그 네. 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 하늘색 선이 패시브 투자자들이 한국에 얼만큼 투자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 아직까지 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빨간색 선이 액티브 외국인인데 최근에 보시면 액티브 외국인들이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형태를 놓고 보면 원래는 달러가 약세니까 신흥국에 돈을 넣고 그 넣은 것 중에 한 13%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그냥 사자. 근데 시가총액 순서대로 살려고 봤더니 삼성전자가 제일 많아. 네. 라고 사는 것도 있었고요. 예.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그거 말고 한국이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 이것 좀 늘려보자 라고 해서 올려오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요 마지막 그림은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 펀드들이 한국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추적이 가능합니다. 벤치마크 대비해서 얼만큼 오버웨이트, 얼만큼 더 많이 갖고 있는지, 네. 덜 많이 갖고 있는지를 2000년부터 20년도를 저희가 추적을 한 게 있는데요. 펀드들이? 예, 펀드들이. 벤치마크 대비할 때라고 할 때 벤치마크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뭐, 이머징 마켓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주식형 펀드, 전 세계에 투자하는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이머징 마켓에서 예. 한국이 차지하는 게 13% 되는데 들 갖고 있다는 거죠. 한국 별로 안 좋게 봐. 난 11%. 그 다음에 전체에서 한 1.6%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안 가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펀드 가중으로 한번 해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한국을 벤치마크보다 언더웨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들이 언더웨이트 폭이 굉장히 급속하게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저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는데요. 예. 큰 틀에서 볼 때 중국의 비중이 워낙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더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 패시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비중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더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은 덩어리가 되게 많이 커지고 있어요. 자본시장 네. 개방하고 있기 예. 때문에 거기서는 한국이 손해. 그런데 액티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워낙 언더웨이트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최근에 신흥국으로 또 돈이 들어오면서 원화도 강세가 되기 때문에 환도 좀 먹으면서 예. 그다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나오고 있는 테크 하드웨어주들을 좀 사보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자산 배분 측면에 있어서 볼 때 한국도 갖고 계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주식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최근에 한국 주식이 올라갈 때 이것도 일부 좀 향유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해외로 원래 나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을 때 한국 주식을 조금 팔아서 네. 어느 순간에 차익 실현을 하고 원화가 세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싸져 있는 달러를 가지고 나가시면 훨씬 더 나중에 해외 투자로 넘어가시기도 훨씬 더 편하시겠죠. 유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최근에 한국 증시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의 자산 배분이 중요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 사는 외국인들은 액티브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 액티브하고 패시브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액티브 네. 투자자들의 매수가 훨씬 더 강하게 강하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패시브는 뭐 더 늘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고. 패시브가 더 늘리려면은요. 예. 신흥국에 투자하는 자금 자체가 늘어야지. 자금 자체가 늘어나야 되고 비중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그리고 패시브 그쪽으로 자금이 늘어나려고 하면 달러가 약해져야 됩니다. 더. 예. 더 예. 약해지고. 여기서 더. 예. 그래야지 예. ETF에서 어차피 난 자본 이득은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벤치마크 그대로 따라가는데 더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ETF를 투자하면 환히 더 먹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패시브들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네. 그중에 아 너는 한국은 몇 프로니까 너도 먹어라고 그 비중만큼 들어올 때 그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지금 대응하실 때는 어쨌든 대형주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이지 이미 절반 이상은 외국인들 그 홀딩스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리 상당히 중요한 반도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투자와 큰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환이 이제 오를 만큼 오른 원화가 네.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아니면 외국인들도 환으로 더 먹기는 어려워라고 하니까 이제 안 오지는 않을까요? 뭐 이런 걱정. 신과 환은 예측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지금 추세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고 한 3년 전에 저점이 한 1,050원 정도 전후였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온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환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해서 한국 주식을 살 거기 때문에 원화 매수 효과가 많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달러를 원화를 강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통장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월급 주려면 은행에 가서 바꿔야죠.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기 때문에 예. 또 무역 수지 쪽에서도 최근엔 수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과 자본 수지 전부 다 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 압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들이 조금 높아지는 과정에서 자본이 들어오면서 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역시 좀 강세 압력이 있을 알겠어요. 것 같습니다. 환율 충분히 다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사겠다는 사람이 들어오면 환율도 같이 움직인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달렸다. 네. 이제 그 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장도장님 이미 와 계신데도 제가 조금 더 청해서 들었습니다. 미래세대의 이재훈 팀장님이었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